네, 백운기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1번지 똑똑, 똑똑한 두 분 모셨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방역위원장, 민지와 민준이.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천하람입니다. 네. 별로 안 똑똑한데 똑똑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똑똑이란 말에 너무 민망하네요. 제가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지난번에 1번지 똑똑에 제목 그렇게 붙였는지는 얘기했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똑똑해 주시고. 네, 그 정도는 이번 대선 2030 젊은 층의 표심이 좌우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2030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MZ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M이 밀레니얼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80년대 초 뭐 이게 사람마다 좀 구분이 다릅니다만은 예. 이후에 이제 출생한 한 뭐 90년대 초반까지 그때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G 세대가 이제 그건 약간 X 다음에 G로 오는 예. 것 같아요. 한 90년 X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M 세대와 G 세대를 합쳐서 이제MZ 세대라고 하고, 네, G 세대는 또 디지털에 되게 익숙하다고 해서 예. 디지털 세대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MZ 세대를 30대까지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거의 우리 예 우리 연령대로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숙녀분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고. 이경 부대변인은 MZ 세대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80년대 초부터 MZ 세대라고 하기 때문에요. 예. 저도 MZ 세대라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아주 강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청년이라 하고 한다면은 당에서도 저희 민주당에서도 만 45세까지 청년인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 분위기는 기준 청년. 예, 당원 당규상엔 그저 그러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만 39세까지 그래도 청년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MZ 세대인데도 예. 만으로도 앞에가 3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당에서 청년들 그 회의할 때도 저는 뭐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MZ세대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뒤에 네. 젊은 청년 당원들이 꽤 많이 탈당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걸 놓고도 뭐 몇 명이 탈당했는지를 놓고 또 내부에서도 시끄럽고 정확히 얼마나 나간 걸로 집계가 됐나요? 당대표가 얘기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죠. 예. 네. 그 지금 보면 책임당원 기준으로 한 2,910명?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선거인단에 참여한 예.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내신 분들 기준으로 한 3,000명 가까운 분들이 탈당하셨는데 그 중에 2030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천여 명 정도가 탈당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다가오는 게 저희 전남 순천 당협에서도 탈당하겠다고 연락이 오세요. 지금 사실 저희는 당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 그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귀한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뭘 실망한 겁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효능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젊은 당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민심에 부합한 당으로 나간다는 게 있었어요. 예컨대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중도적인 그런 색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킨 부분이었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홍준표 후보가 안 돼서 서운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바꾸기 어려운 그 6070 이상의 거대한 조직의 힘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된 뒤로 청년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들어온 신입 당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2030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랬군요. 부분이.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2030 민지 세대를 MZ 세대를 MZ 세대를 네. 대변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느낀 걸까요? 그렇죠. 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MZ 세대는 꼭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면 MZ 세대가 엄청나게 호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당에 들어온 이후에는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중진 의원들을 많이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력을 많이 모으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이 쓸데없이 이준석 대표랑 부딪히는 모양새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당원들 층에서는
아, 이분이 좀 젊은 리더십을 별로 존중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아. 구시대의 문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실망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경 대변인께서는 왜 젊은 층이 윤석열 후보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청년들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어떤 메시지나 언급조차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그 의원은 왜 그랬을까? 뭐 홍카콜라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뭐 흥미 있으니까 뭐 재미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은 공감이거든요. 얼마나 내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정책적으로 정확한 대안 제시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방향 제안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 건데 홍준표 의원을 보면 비호감 1위였습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이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지지하기까지 그 과정을 물론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다행히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젊은 층이 가는 커뮤니티에 글을 같이 와서 공유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홍준표를 지지하는지를 우리가 좀 분석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그 지점을 좀 포인트를 집어줬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민주당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게 최근에 그럼요.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20, 30대 지지가 더 적은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보셨죠? 그럼요. 그건 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거기서는 뭐 일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진보냐 보수냐를 따졌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그냥 참여율이 좀 높다. 근데 또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참여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는 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MZ세대라 우기곤 있지만 40대임에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우리 민주당 의원들 선대위가 또 제가 구성이 됐지만 선대위 구성되신 분들 제가 중요 직책에 계신 분들 하나하나 페이스북을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없었어요. 오로지 후보 혼자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을 지금 왜 우리 민주당은 그러니까 MZ세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를 국민께서 선택을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그 많은 실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MZ세대 그냥 2030이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를 하는지 아니 청약통장이 뭐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한다 뭐 손노동을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 아프게 지금 이재명 혼자 후보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예.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 고민을 알겠습니다. 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도 물론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니 뭐 중간중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 디스를 합쳐 가지고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오늘의 주제는 하세요. 아니니까 예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뭐 민지야 부탁해도 하고 청년 관련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안 한 건 아니고 청년과 관련해서 뭐 주거 대책도 내놓고 뭐 많이 했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의 매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억지로 청년 뭐 안 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 억지로 막 민지야 부탁해 하고 청년들한테 뭐 해줄게 하고 이런 정치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꼰대라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꼰대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꼰대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어린 척, 젊은 척 할 필요 전혀 없는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은 청년 공약이나 뭐 이런 게 없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청년 공약이라는 게 따로 있냐. 내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얻고 결혼 잘하고 애 낳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게 청년 정책이지. 뭐 청년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 이런 거에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래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걸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 정치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라는 그런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억지로 하는 것 이거 싫어하지요. 네. 어디선가 그 우스갯소리 봤는데 꼰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차이가 뭘 물어볼 때 아주 잘 가르쳐주면 그건 안 꼰대인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와서 막 가르쳐주면 그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확하죠. 예. 아 이게 정확한가요? 예. 아무튼 2030 MZ세대가 이번 대선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MZ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그 부분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경부 대변인. 우선은 2030 비율이 지금 2030이 32%, 4050이 37%, 그 위 세대가 29%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2%가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9%의 그 60대 이상이 투표 참여율이 뭐 거의 80% 가까운데 2030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에서 70%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제가 파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회의는 할 수가 있으나 그것이 제가 전 캠프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공유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모르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물론 지금 페이스북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거를 했다가 좀 제가 저는 뭐 해킹을 당해서 다른 거 좀 없앴는데 그런데 지금 우선은 주변에 그럼 10대들은 뭘로 소통을 많이 하지? 20대, 30대는 어떤 거 소통을 많이 할까? 그런 걸 봤을 때 10대에서 20대 한 초중반까지 틱톡으로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뒤로는 인스타그램 소통을 하거든요. 아주 짧은 짤 영상 같은 것도 인스타그램 상당히 많이 올려요. 그런데 우리 제가 이것을 왜 선택을 안 하냐면은 제 주변에 제가 뭐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으로 해요. 그래서 그 글을 보기 위해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치인들 주변에서 어떤 정책을 하지, 어떤 우리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내놓지 하면서 일부러 일부러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는 않잖아요. 요지가 뭐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통 창구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아. 10대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20대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소통 창구를 좀 파악해서 그들의 소통 방법을 그럼요, 빨리 파악을 해서 그쪽 안으로 들어가야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오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 내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은요. 그렇게 하면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좀 그쪽에서 보기에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 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세균 후보께서도 우리 요새 메타버스 유행하니까 제페토에서 뭐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무슨 약간 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나 또 접근 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도 이게 너무 일반론으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는 뼈아픈 게 사실 2030 남성 표심입니다. 그러니까 2030 여성 표심은 좀 죄송한데 그 형수 욕설 논란, 뭐 김부선 그 씨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떠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상정 의원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사실 원래 잡아야 됐던 거는 2030 남성인데 2030 남성이 그러면 왜 지난번에도 오세훈 후보를 엄청 지지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와 있느냐. 사실 제일 큰 거는 국민의힘이 예뻐서라기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실망한 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뭔가 좀 촛불 정부 해서 뭐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윤미향 의원 나오고 뭐 그런 조국 장관 일 나오고 이러면서 아, 이 사람들이 아, 차라리 깨끗한 척 안 하는 사람들이 낫겠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온 거여서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2030 남성 잡으려고 갑자기 또 뭐 여성가족부를 뭐 평등가족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당내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순들에 대해서 이미 경선도 지났으니까요. 뭐 좀 뭔가 진일보된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똑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짧게 똑똑하겠습니다. 예, 짧게. 진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소통 창구를 어떻게 해야 돼? 진정성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지막 똑똑 2030 여성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떠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030 여성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떠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장모 관련입니다. 그 부분도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다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각 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이렇게 싸우고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2030이 혐오를 느끼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 점이 걱정이 되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백운계 시사 1번지, 1번지 똑똑,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MZ세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생각해봤는데요. 이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천하람 위원장한테 먼저요. 네. 이번에 여야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다 국회의원 한번 하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번 하고 당 대표 총재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당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옛날에 이해찬 후보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야 다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 이것은 다행히 지금 두 분 다 국회의원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가 좀 마음이 편한데 네. 지금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다 썩었고 바꿔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당선할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오죽하면 영선의 30대 당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국그릇에 어떤 그 건더기만 조금씩 바꾸는 걸로는 부족하다. 사실 우리가 매번 총선을 치를 때마다 뭐 적어도 30%, 많으면 뭐 50%씩 물갈이를 합니다. 근데 막상 새로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도 뭐 또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 국그릇에 담긴 뭐 건더기 조금 바꿔서는 안 되고 정말 국그릇 자체를 바꿔버리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을 표시한 거다. 영선의 두 대선 후보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경태 변인은 지금 국회 어떤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많은 얘기가 있을 거지만 우선은 양쪽이 다 선대위가 구성되는 것만 봐보면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선대위를 구성하고 우리 후보가 국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어떤 것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서로 간에 민주당 마찬가지예요. 내 조직, 내 사람이 어디에 갈 것인가. 거기에만 그리고 지금 대선이 아니고 다음 총선, 다음 지선, 총선 뭐 지선 다 내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는 것이 아닌가. 내심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죠. 근데 내심에는 그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그 국민께서는 그 보여지는 모습만 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조직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깊이. 그러면은 그 조직을 너무나도 염두에 둔 예.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없어요. 말로만 국민이 있고 그 내심에는 국민이 없고 내 사람만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약간 비판을 하시는 건 아닌가. 동감입니다. 저는요. 지금 국회,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줬는데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게 전조가 있어요. 쓰나미가 오려면 바닷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많이 빠져나가면 많이 빠져나갈수록 쓰나미 높이가 더 커져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됐을 때 맨 처음에 이준석 바람은 될 거야. 근데 설마 되겠어? 그렇죠. 그랬는데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번에도 바지 한 번도 안 달고 대통령 될 수 있겠어? 되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몰라. 맞습니다. 네. 이제는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이 짐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당신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3선, 4선, 16년, 20년씩 국회의원 할 동안 뭐 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 뭐 전당대회 얘기 자꾸 나옵니다만은 나경원, 주호영 대표가 약점이 그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국회에 있었으면서 생각나는 업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뽑아주신다고 하셨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당이 뽑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은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 내가 공천 잘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가서 줄 쓸까 이거에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실 만한 업적을 만들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오늘은 제가 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 국민이 지금 이번에 처음 앞서서 아주 국민들께 선택을 해주셨죠. 앞서 모든 선거에서. 이번에 다섯 번째도 국민이 우리 민주당을 선택해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국민께서 보실 때 너희들의 절박함이 뭐야?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해줘야 되지? 그런 이유를 지금 못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거조차
그거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영선인데 이재명 후보가 왜 됐는가, 왜 선택을 했는가, 왜 국회 하면은 거짓말쟁이, 도둑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택시 타면은 저 국회 가겠습니다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국회에 몸을 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공약이 약속이다 생각하고 그 이행을 한 거잖아요. 실용성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한테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한테도 약간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선택하는 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좀 정확하게 민주당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니까 오늘 조금 가슴이 뚫리네요. 정말 답답했는데 두 분은 정말 MZ세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데 그야말로 빠짓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치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파리 때 하이에나 뭐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 사익이 어느 정도 추구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이경 대변이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대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광역 지자체장 어디 나갈지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력에 해가 된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끌고 왔던 것들을 보면 오히려 캠프가 후보를 안 도와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전력에 해가 될 만한 파리 때 하이에나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내보내는 게 이득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파리 때 하이에나 좀 자극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뭐 보수 방송에서 얘기를 나간다면 이럴 거예요. 아 거기는 원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조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은 그 파리 때나 하이에나가 말만 자극적일 뿐이지 어느 정당에는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평가받는 본인들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평가받는 분들이 국민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민주당이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죠. 그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대위 구성된 의원들부터 본인이 지금 뭐 SNS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볼 것이고 저희 청년들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지켜볼 것입니다. 방금 전에 홍영표 민주당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얘기했는데 면전이라서 그렇게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선대위원회 구성하는 거 보고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국회의원 다 참여해. 위원장 한 열 몇 명 줘.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또 언론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게 왜곡돼서 보도가 됐을 때 국민들께서는 약간 분열되는 걸로 보이진 않을까. 그리고 정부 여당인데요. 그거는 그 이런 고민은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올드하더라고요. 너무 틀에 박힌 방식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저희보다 더 꼰대당 아니 뭐 저희랑 비등비등한 꼰대당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신선한 맛이 많이 떨어졌다. 저도 뭐 그렇게 아까 생각이 아까 꼰대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끼어들어서 그 충고한 게 꼰대라고 하는데요. 뭐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꼰대라는 발언은 아직은 저희하고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두 당. 그런데 저건 그건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 20, 30대는 민주당 거의 전유 뭐 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맨날 정치공항 얘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두 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오늘 마침 첫눈이 왔잖아요. 첫눈이 온 날 새로운 정치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번지 똑똑 함께해 주신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상근 부대변인 차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